일제강점기 후 불화가 수용시설로 아동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성감학원 사건에 대한 피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나서 밝혔는데요. 피해자 10명 중 9명은 구타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불황아 수용시설로 아동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성감학원. 현재는 경기창작센터가 자리한 이곳이 예전 성감학원의 본부격인 사무실터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에게 당시의 고통은 삶 전체에 영향을 끼쳤고 그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매일 메타작이 이루어졌고 곡괭이 자루로 맞아가지고 엉덩이가 양쪽이 부어가지고 대변을 못볼 정도의 어떤 극한 상한과 정도 갔었고, 먹고 사는데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기억밖에는. 그래가지고 내 친구도 하나 아주 참 친하던 친구인데 탈출하다가 잡혀 들어와가지고 기억은 나중에 맞아서 죽었어요. 맞아서. 경기도가 이들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을 위해 다방면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성감학원 사건 피해 신고센터를 열었고 신규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아 조사 분석해 보니 93명 중 93.3%가 구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입소 전 거주지는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소 당시 나이는 11세에서 13세가 40%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39%는 경찰, 22%는 공무원에 의해 입소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은 퇴소 후에도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37.6%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입소 생활 중 대부분 폭력이나 강제 노역, 성폭행 등을 당했으며 사망자를 목격했다는 응답자도 97%에 달했습니다. 경기도는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10일 진실 하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면 성감학원 사건의 진실 규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오는 10일 정식 출범해 2022년 12월 9일까지 위원회 및각 지자체 접수처를 통해 진실 규명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는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